1세대 범위로 들어갑니다. 25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이게 2단계 강의예요. 256페이지. 256페이지 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1세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 집이 예를 들어서 3개다.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7억이고, 5억이고, 그 다음 9억이고. 1세대 다주택자죠? 가불병이 하나씩 갖고, 각각 갖고 있다고요. 그럼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가불병. 7억, 5억, 9억이라고 가정하면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 얘는 6억 넘어가니까 내야지. 이거는 6억 안 되니까 없고, 요에도 내야 되는 거, 요렇게. 다주택자는 6억 초과되는 자만 내는 거 아니에요? 맑게 알아들었죠? 자, 이번에는 1세대.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하나. 집이 하나라고요? 하나.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한다고요. 공시가액이 12억.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갑과 을 공동 소유죠? 지분 비율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6억, 을도 6억. 딱 6억이죠? 없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집이 하나일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개인별이니까. 근데 이게 뭐다? 단독 소유로 갑니다. 단독 소유, 단독 소유. 갑이 단독 소유다. 그럼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12억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6억. 6억을 빼면은 얼마 나와?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여기도 집이 하나인데, 여기도 집이 하나죠? 그러면은 공동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단독명의자는 뭐다? 6억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가잖아요. 형평에 너무 안 맞죠? 그럼 정부가 부부싸움을 시키는 꼴이야. 여기는 종부세가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공동명의 하자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성인들은 공동명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죽으면 갖고 가라 그래. 왜안 해줘? 못 믿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결론이. 아, 진짜요. 속마음은 못 믿으니까 안 해주는 거요. 죽으면 갖고 가라. 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6억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얼마를 빼준다? 3억.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기초공제라 그래. 공동명의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3억 빼주지? 그래도 얼마가 차이나? 3억. 그래서 3억은 이제 종부세가 나오면 무슨 공제가 들어간다?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세액 공제. 알아들었나요? 진짜 세금에서 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결국 꼼수 부린 거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요, 세액공제는. 그래서 여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누구만? 1세대 1주택자 단독소유자. 그래서 단독소유자라고 나오면 얼마를 먼저 뺀다? 3억. 3억.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기초공제. 그럼 결국 단독 소유자는 9억을 빼잖아. 결국 9억을 빼는 거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공시가격에서 3억을 빼지? 그럼 9억을 빼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럼 얼마가 남아? 9억 초과. 그럼 1억이 남잖아, 10억이면.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넘어갈 때 과세한다? 9억. 아무런 말이 없으면 6억이에요.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댔으니까 9억 넘어갈 때만 과세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2번 보자고요. 1세대의 범위. 자, 256조 원칙.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1세대 세대의 범위는 원칙은 배우자의 밑줄 그어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예요. 그리고 가족. 배우자가 있으면 밥풀 떼기들이 생기지? 가족 때문에 생기잖아. 이게 1세대입니다. 원칙은 1세대가 될 때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결혼해야 1세대다. 그러나 요즘은 혼자 사는 것도 많아. 그저 맘 편하게 난 다시 태어나면 혼자 살 거야. 아새끼들이 있으니까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예외.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다.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그래서 박스. 나이가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 이혼. 사망, 이혼. 박스 찾았어요? 그리고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밑줄 그어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입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안 돼요. 그러나 미성년자는 불가피할 때는 1세대로 받습니다. 어떨 때? 가족의 사망 또는 뭐다? 결혼. 부득이하잖아. 이럴 때는 미성년자도 1세대로 봐준다. 자, 그 다음 3번, 4번은 묶어. 별 3개 붙여요. 별 3개. 3번, 4번. 자, 양괄호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키워드는 기준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기준이 2년 동안만 하면 안 돼요. 5년 동안. 그 다음 밑에 동거복량도 똑같아. 부모님을 모셔서 집이 두 개가 된 거지? 동거복량도 역시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5년 동안.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남자도 집이 있어. 여자도 집이 있다고요. 여자도 집이 있어. 그럼 1세대 1주택이야. 이렇게 단독 소유라고 가정하고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다고요. 1세대 각각 1주택이에요. 얘는 8억짜리야. 얘는 9억짜리야. 이렇게 9억이라 그러자. 9억. 그럼 1세대 1주택이지? 단독 소유자라고 가정하면 이에 종부세 내야 안 내? 안 내. 9억까지 안 내잖아. 이에도 안 내잖아.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는 안 내잖아. 남남이니까. 근데 이제 혼인했어. 결혼했다고요. 나이트클럽 가서 맞아서 눈 맞아서 혼인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지?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잖아. 그러면은 6억 빼고 3억은 과세가 들어가죠? 6억 빼고 3억은 과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가가 결혼을 막고 있더라 이거지. 혼자 살 때는 세금이 없어. 알아들었나요? 합치니까 6억까지만 없죠? 3억은 과세가 되더라. 그래서 혼인을 안 하는 거야. 혼인해라. 몇 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보겠다? 5년 동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이야. 그럼 6년째부터는 세금 나오죠? 그럼 6년째는 이혼하고 그러면 되지 뭐. 옛날에는 2년이었어. 그러니까 2년 하면 애가 2살이잖아. 너무 어리잖아 헤어지더라도. 5살이면 웬만한 거 다 가리지? 비록 어린이집 가서 매 맞지만 우리 애들 수없이 맞았어 어린이집 가서. 재수 없어요. 요즘 밝혀진 거지. 유치원도 마찬가지야. 수없이 맞아. 자, 그 다음 4번도 똑같잖아. 원리는 부모님과 합쳐서 가족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죠.
자, 근데 어디를 보냐면 이 지문이 256페이지 봐요. 256페이지 꼭대기. 256페이지 꼭대기 봤어요? 박스 일반적인 경우는 얼마를 공제한다? 6억. 그러나 두 번째 점이 중요한 거예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라고 나오면 3억을 먼저 빼죠? 6억은 공통, 9억을 빼는 거예요, 결국. 결국 9억을 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3억은 공동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무조건 공시가액에서 빼는 거예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초공제야. 그래도 3억 차이 나지? 3억 차이 나는 거는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별 세 개 붙여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넘겨봐야죠. 258쪽. 258쪽. 양괄호 3번. 나와 있나요? 이거 별 세 개 붙이라고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세대원 중 1인이 공동이 아니라 뭐다? 단독 소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1아래. 시작. 자,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있어요? 왜 있다라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지? 공동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깎아주려고 만드는 거니까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연령별 공제가 있어. 하나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로 나눈다고요. 반드시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그럼 연령별 공제는 몇 세 이상이야? 만 60세 이상. 왜 60세예요? 만 60세가 되면 직장인들은 정년퇴직하죠?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더라 이거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5살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에 들어갈 때는 10% 깎아줘. 그 다음 65세 이상 70세 미만에 들어갈 때는 20% 깎아줘. 70세 이상일 때는 최대 몇 프로 깎아줘? 30%. 그래서 구간별로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30, 5살 단위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입니다. 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기준이 5년 이상. 5년 이상이 5년 이상. 이것도 역시 5년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20% 깎아줘. 10년 이상일 때는 40%. 이렇게. 결국 5 단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공제율은 몇 프로예요? 최대 공제율은 70%지 중복 가능하니까. 10년 이상 보유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는 최대 70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세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예요.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중요 키워드는 토지 소유자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토지가 이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고요. 숫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 이거.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합시다. 하나 둘 셋이잖아. 하나 둘 셋. 그죠? 그리고 5 이사 가자 이렇게. 재택하려면 이사 가야잖아.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10번 전으로 이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친구는
15번을 이사했어. 이상하다, 저놈이 다 재테크한 거야. 우리 친구는 12번 이사했다고. 나는 두 번밖에 이사를 못했어. 나 친구 따라갔으면 나도 부자 됐을 거야 지금. 우리 집사람이 반대했구나. 이사를 못 간 거예요. 처음에 좁은 평수에 살다가 조금 늘려갔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그 동네에서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자들 다 보면 있잖아, 이사를 최소한 10번 이상 다 움직였더라고. 막 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니까 2년 살다 옮기고 3년 살다 옮기고, 그죠? 그래서 한 번 옮길 때마다 1억 2억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다 돼버렸잖아. 지난 과거입니다, 그죠? 공직자도 마찬가지야. 재테크 잘하신 분은 계속 옮겨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어지러워. 표가 보면은. 그러나 그 자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많아요. 이 숫자 배열 잘하세요. 60세 이상. 하나, 둘, 셋. 오, 이사 가자. 알아들었죠? 그럼 할 게 없잖아 이제. 자, 그럼 이제 정리. 260페이지. 아, 260페이지. 그 표가 정리됐잖아요. 260페이지. 자, 뭐예요? 박스 1세대 1주택 1인 단독 소유죠? 자, 처음에 공시가격을 합계 합치죠? 기초공제 무조건 얼마 뺀다? 3억. 그리고 공통적으로 6억 빼지? 그러면 금액이 나오면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14년이든 15년이든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율은 초과누진 맞죠? 그럼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6억 초과는 겹쳤죠?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액.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진짜가 나오잖아. 산출세액. 그럼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해줘요. 숫자별 60세 이상. 하나, 둘, 셋, 오, 이사 가자.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실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 있죠? 항상 직전연도 기준. 직전연도 총, 총, 총. 몇 프로? 150%. 자, 그 다음 토지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똑같은 거니까. 자, 264로 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끝. 자, 그 다음 3단계는 마지막 코스네. 부가와 징수도 읽어보면 돼요.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다? 6하나. 재산세와 동일해요. 재산세와 동일하다. 자, 그 다음 과세권자는 항상 국세는 담당이 뭐야? 세무서장. 세무서요, 세무서. 그리고 납세지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주소지. 절대 소재지 하면 안 돼. 원칙이. 납세지는 과로가 뭐예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264쪽. 근데 여기 아줌마 어디 가버렸어? 이분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책을 삼국유사를 읽고 있어. 쉬는 시간에. 아주 독서광인가 봐. 세법을 한두 번이라도 더 읽어야 되는데 아주 삼국유사 책을 쉬는 시간에 읽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아까 나랑 부딪혔지. 친구 만나러 간대. 근데 2시까지 하는데 하니까 시간표를 몰랐대. 열심히 나는데 기본이 시간표는 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는가? 어디 하다 말았어. 6월 1일. 자, 과세권자는 시군구가 아니라 세무서장이에요. 그리고 납세지. 시험은 개인만 나와.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는 개인.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법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칙이 항상 주소지로 갑니다. 국가세금이니까. 그래서 1번 거주자는 그 주소지로 한다. 소재지 하면 안 돼요. 그 주소지로 한다.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원칙이 뭐다? 주소지. 어디로 가라? 세무서로. 나머지는 시험 관련 없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부가징수.
자,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하지. 근데 납기는 겨울이야.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겨울이야. 그럼 예외는 아까 뭐야? 신고납세. 선택하면 신고하죠? 그러나 공통사항은 납기는 겨울. 똑같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자, 박스. 별 3개 붙여요, 이거. 박스. 별 3개 붙여요, 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 비교죠, 그죠? 자, 재산세는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 아니에요. 그죠? 건물은 7월 달에 나오고, 토지는 9월 달에 나오고, 단주택 2분의 1은 항상 얼마일 때,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이죠? 이건 재산세 지문이에요. 그러나 오른쪽 종합부동산세는 일률적으로 겨울이야. 오른쪽에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종부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겨울이라는 거, 2분의 1은 재산세만 쓴다는 것.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5번은 가산금은 아까 재산세랑 똑같고, 자, 6번에 별 3개 붙여요. 6번 물납분납 역시 똑같다. 물납분납. 그래서 물납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물천지 1,000만 원 초과예요. 1,000만 원 초과. 똑같잖아 재산세랑. 근데 2번에 밑줄 그어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항상 재산세는 국내 재산이죠. 국내 소재 부동산.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관할 구역. 그러나 종부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분할납부. 분할납부 분납이네. 분납은 재산세와 똑같이 기준이 얼마 넘어갈 때 500.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지. 근데 주의하자.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이다? 2개월. 500만 원 초과. 두 번째 줄 일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고요? 2개월. 그러나 재산세는 며칠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45일. 다르다고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268. 자, 부가세. 자, 종부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밑줄 그어요. 농어촌 특별세 20%. 제일 잘하는 거 7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아, 재산세는 뭐가 붙었어요? 지방교육세가 붙었고, 재교육 받아서 종놈이 됐잖아. 자, 그 다음 9번으로 내려와요. 제일 밑에 9번.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 같은 저 재산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확인 문제 2번.
자, 1번 주택의 범위. 범위를 물어보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르다 맞잖아요. 왜 달라요? 별장이 제외되므로. 종부세는 별장이 제외되잖아. 그러니까 범위는 다르다.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은 분납 물어보죠. 기준이 500만 원 초과 맞죠? 자, 그 다음 3번은 60세 이상. 60세 이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니까. 토지는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토지에 대하여 땡.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5번은 나왔다. 1세대 1주택 5년 이상. 5년 이상 맞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준이 5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토지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하면 쓰러져서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져야죠. 여기는 저 온천이 있다면서요. 온양온천. 아, 유성은 아니, 아까 그 전철 타고 오는데 온천이 있더라고. 거기 가면 목욕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전철에서 내리면 근처에 있어요? 아, 바로. 아, 그렇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네. 자, 보자고요. 오늘 종부세까지 끝났잖아. 자, 종합부동산세는 잘 봐요. 숫자 6억 5억 80억. 6억 5억 80억이 되겠죠. 단 1세대 1주택자라고 나오면 3억을 빼준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초공제.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일률적으로 전부 몇 프로예요? 80 80 80. 그 다음 세율은 비례세율이 아니라 변동되게 곱하죠. 일단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전체 뭐가 나온다? 전체 뭐가 나와? 종부세가 나오잖아. 그럼 6억을 초과되는 부분은 겹쳤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럼 세부담 상한은 일률적으로 전부 몇 프로예요? 150%. 이게 기본이잖아.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3억을 뺐죠? 그래도 3억 차이가 나잖아. 공동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력에서 어디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 토지소유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숫자 배율에 이번에 숫자를 물어본다고요. 60세 이상 하나 둘 셋 오 이사가자. 그래서 60세 이상도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80대까지는 팔팔하잖아요. 그죠? 평균 수명이 몇 명이든 자, 그래서 그 100세잖아 요즘은.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뭡니까? 골골하면서 사는 분이 70% 오래 사는 인원 중에 지금 30%만 건강하게 산대요. 70%는 모든 병을 갖고 골골골골하면서 계속 살아간답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60세 이상은 하나, 둘, 셋, 5년이 항상 5 이사 가자.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구정 지나서 저는 마지막 주에 오겠네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이제 양도소득세 기본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요. 저는 명절 때 우리 집에 갑니다. 우리 집 사람은 자기 집에 가고 너무 좋아. 편해. 그래야 편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깐깐해 갖고 우리 어머니가 싫어해. 눈치 봐야 되니까. 내가 가면 좋아해. 막 밥도 먹여주고 그래. 우리 집 사람은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5년 전부터는 각각 흩어져.
너무 좋아. 그래서 좌우간 여러분들 명절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더라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며칠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은 겁니다. 좌우간 힘내자고요. 예, 힘내고 자 내년에 뵙겠네요. 이제 구정이지만 예,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